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언론에 나오지 않은 특별한 마감 시황, 3월 27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매일장 관심주와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함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고 난 다음에 시장에 대한 해안을 기르시는 그런 방송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면 더욱더 고맙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중국 증시가 0.2%, 그리고 일본이 3.8% 상승 마감을 했고, 환율이 상당 부분 지금 안정화 영역권역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일 슈퍼 부양책이 새벽 2시에 극적으로 합의가 되고 난 다음에 2,500조에 대한 돈풀기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사실 그 달러화가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약세 기조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은 워낙 강세 기조로 다시 조금씩 넘어가는 단계죠. 그래서 이것이 1,200원대 밑으로 내려오는 것은 당분간 제가 판단할 때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대신 1,200원대부터 한 1,250원 밴드, 조금 더 높게 보면 1,260원 요 정도 밴드까지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코스피가 1.8%, 코스닥이 1.2% 상승 마감했는데, 오늘 장중에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요거 좀 이따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에 대한 시장 특징 같이 보시면 유동성 깡패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뭐 이런 표현을 조금 쓸 정도로 지금 현재 시장은 상당한 유동성에 놓여 있는 시장이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기 때문에 뭔가에 대한 방향성 자체를 가질 때도 단기간에 상당히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뭐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 증시도 상당한 급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미국 증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우 증시를 보실 텐데요. 다우 증시 25,750포인트 밑으로는 과매도 구간이 됐다, 그죠? 그래서 그 과매도 구간 이후에 상승이 나타나고, 자, 여기에서 이제 마감이 됐는데, 자, 지금 이 포인트는 바로 조정 파동에 대한 포인트죠. 여기에서 하락에 대해서 반등이 올라올 수 있는 그 포인트가 바로 여기까지 지금 형성되는 모습이었다. 뭐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계산해 보면 고가가 이제 29,568포인트고 저가가 18,213포인트. 자, 그럼 거기에 대한 반등 파동이 22,550이거든요. 딱 22,550포인트까지 올라오는 이런 모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이 포인트를 기점으로 갭으로 뚫을 것인지, 아니면 양봉 돌파가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맞고 빠질 것인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 반등 가격권역까지 올라왔다. 여기까지는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 뭐 그렇게 볼수 있고, 자, 마찬가지로 지금 나스닥도 같이 보시면, 나스닥도 이 고가가 9,838포인트,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이렉트로 6,631포인트가 빠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등이 지금 올라오는 단계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적용해 본다면 9,838포인트, 6,631포인트,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등 파동이 7,856포인트, 바로 요 자리까지 올라오는 자리입니다. 지금은 여기에 대한 반등이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7,856포인트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에 대한 여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반등 포인트도 같이 한번 더 짚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자, 뭐 여기에서부터 파동이 이루어졌죠. 그러면 2255에서 1439포인트까지 다이렉트로 빠져버렸는데, 자, 2255, 1439. 거기에 대한 반등 포인트 딱 1750포인트였어요. 175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맞고 빠지는 모습이었고, 여기에 대한 돌파를 어떤 식으로 이룰지를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제가 여기를 단기 고점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자, 코스닥도 보시면 692포인트에서 시작을 해서 다시 다이렉트로 419포인트까지 빠져 내려왔는데, 119. 자, 그럼 거기에 따른 반등 파동도, 우리가 692죠. 692. 아이고. 자, 그럼 여기에 따른 부분도 523포인트거든요. 그러면 그 523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자, 여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갭으로 지금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갭은 약할 수 있거든요. 약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부분 자체를 조금 우리가 좀 참고하셔서 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양봉으로 강한 돌파가 이루어지는 거하고 갭으로 이루어지는 거랑 좀 차이가 있다고 했죠. 예, 거기에 대한 부분. 저는, 좀 상승 탄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이런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하원이 표결이 안될 것이다. 그래서 부결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2시에 돌면서 시장이 갑작스럽게 출렁거렸어요. 그래서 보면 오늘 2시경에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죠. 코스닥이 특히 1시 뭐 40분부터 시작해서 갑작스럽게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 출렁거리면서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더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었고,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폭은 코스닥보다는 적었지만 그래도 또 출렁거리는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때 시간에 대한 수급을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것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를 보시면 지수가 여기에 출렁거리는 게 보이시죠? 여기 한번 출렁거릴 때, 자, 외국인들 꾸준하게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고, 거기에 기관 투자자들 지금 매도를 했었거든요. 출렁거리는 순간 개인들의 매수가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다시 한번더 팔아버리는. 이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상당히 지금 뭐랄까, 이제 코스피에 대한 적극적인 매수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빠졌을 때 받아가지고 올랐을 때 팔아버리는 상당히 유능한 플레이를 지금 보였던 거고, 다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수가 빠졌었는데 출렁거리는 이 지수가 출렁거릴 때, 자,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들도 팔아버립니다. 한마디로 지금 손절이 물량이 조금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갑작스럽게 매수가 조금 붙어서 들어오는 것이 하단에 보면 외국인들이 매수가 붙어서 오를리면서 지수도 같이 올라버리죠. 그리고 거기에 기관도 붙이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락에서 코스닥은 하방을 이런 외국인과 기관이 잡았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이 잡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도 주체가 다르다라고 봐야겠죠. 코스닥의 바이오주들이 장중에 한번 출렁거리고 올라왔는데, 이 출렁거리고 올라올 때 결국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물이 상당 부분 유입됐다, 그렇게 볼수 있고, 출렁거리면서 여기에 개인들의 상당 부분 빠져나가는 일시적인 요인이 발생했다,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수를 잠깐 확인을 한번 해본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네이버 주총 끝나고 네이버에 대한 매수가 외국인들 상당히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SK이닉스, 셀트리온 순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온 반면,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메디톡스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을 외국인들이 조금 본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펄 어비스, 지금은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권, 뭐 방학이 좀더 길어진다라는 부분으로 매매가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기관에서는 지금 삼성전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 그리고 한진칼인데, 주총대의를 조금 가결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관에 대한 선매수가 조금 들어왔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지금 포스코 같은 게 저가 매수, 현대모비스, 현대차 이런 거 저가 매수가 코스피에는 기관에 대한 매매가 조금 집중됐다, 그리고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관이 지금 보면 대부분 다 코스피 종목에 대한 매수를 많이 보였었는데, 자, 코스닥 종목군도 한번 같이 보시죠. 솔브레인, ICD, 그리고 나이스 평가 정보 순으로 기관에 대한 매수가 들어간 부분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전체적으로 개별적인 부분, 기관은 지금 저가 매수에 대한 트렌드를 보이는 그런 매수를 하고 있다면,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가 조금 맞는 종목군, 바이오라든지 또는 지금 계약 연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개별주에 대한 매수를 좀 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코스닥 시장에서 셀티노리스크는 바이오고, 메디톡스는 많이 빠진 종목이고, 펄어비스는 게임주거든요. NHN 사이버결제는 뭐예요? 이거는 결제 관련주잖아요. 바이오텍메디는 진단 키트입니다. 그죠? 그러면 외국인들 개별주에 대한 중심으로 지금 매매가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장 계속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 추가 상승은 가능할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 오늘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봤을 때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장중에 한번 흔들릴 때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상당한 물량에 대한 손바뀜이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 오늘 오전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상당히 들썩들썩 많이 걸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매매를 하면서 오전장에서 차익 매물을 실현하라는 말씀도 많이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오후장에선 그런 변동폭이 크게 발생한 부분이 아닌가. 또 금요일 효과도 있었겠죠. 다음 주 같은 경우에 이 바이오주들에 대한 방향성이 좀더 드러날 거라고 보고, 제가 판단할 때는 우상향을 꾸준하게 유지를 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IT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악재가 분명히 있거든요. 실적에 대한 악재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 여부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보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 IT 쪽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제외하고는 많은 매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해서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 대신 기술 이전이라는 키워드를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바이오는 지금 순환매가 조금 돌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라는 이슈를 붙이려고 상당히 노력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에 대한 코로나라는 이슈를 붙이면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 오늘 마스크주들이 다시 한번더 급등 양상을 좀 보이면서 오늘 KM 같은 종목은 오늘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전염병 관련해서도 순환매가 조금 돌고 있고, 이것이 장기화되고 글로벌화가 되다 보니까 물자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KM도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거기 웰크론도 주가가 상당히 들썩들썩거렸어요. 자, 오공도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좀 붙이는 양상이죠. 그러니까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만에 이렇게 죽지 않습니다. 항상 또다시 반등 파동에 대해서 올라오는 모습이고,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을 봤을 때 다음 주에는 좀더 마스크 관련해서 물자적인 부분 자체가 좀더 이슈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이런 마스크도 많이 모자라군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에 대한 뭐랄까 수출 가능성도 열어놓고 생각해야 되지 않나. 지금 아직까지 마스크 관련해서 지금 밖으로 반출 금지죠.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만 지금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 자체가 좀더 이제 마스크에 대해서 공급이 좀더 풀린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종목군들도 순환매가 지금 돌고 있는 과정이다. 대신에 치료제나 진단 키트가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은 팡. 팡이 뭐예요? 나스닥의 기술주들 얘기죠. 팡.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가들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런 팡 관련주들 우리가 잠깐 보시면, 자, 아마존. 아마존이 온라인 매출이 지금 늘어나고 있죠. 이번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과정이고요. 페이스북은 화상 통화에 대한 트래픽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수혜를 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넷플릭스도 스트리밍 화질을 20% 낮춰서 공급하는 것이 그만큼 많은 접속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낮춰서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용객 수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고요.
구글이 이제 알파벳인데요. 알파벳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반등을 붙이고 있죠. 최근에 뭐 유튜브라든지 구글 관련해서 광고에 대한 성과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여기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종목군을 따져본다면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가 될 수 있는데, 자,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경우 오늘 주총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일단은 광고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봅니다. 작년에 큰 실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4월 달에 광고 집행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광고에 대한 마케팅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대해서 반등을 조금 붙이고 있는데, 앞에서 이 네이버가 2월 19일 날 때 검찰에 대한 고발 소식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주가가 한번 크게 시장의 하락에 의해서 또 빠지게 됐는데요. 그만큼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뭐 여기에 대해서 집중 투자를 한다, 저는 그런 리스크를 조금 감내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집중 투자보다는 조금 분할 관점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요. 왜냐, 고발권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검찰이 정말 무섭습니다. 자, 그리고 대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서비스를 지금 진행하는 업체고, 앞서서 2월 달에 우리가 카카오페이 증권을 출범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주가 빠졌습니다.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 하나를 하라면 저는 카카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진칼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림 잠깐 볼게요. 오늘 한진칼에 대해서 기관의 매수가 상당 부분 들어왔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예상할 수 있던 부분입니다. 뭐 지분 구조에 대한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조원태 회장 관련해 가지고 우호 지분이 한 40.39%가 되고요. 오늘까지 조 전 부사장, 조현아 부사장 같은 게 28.7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지분 자체가 이 조원태 회장 자체를 가결시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다음부터 주주총회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반하는 세력들에 대한 지분이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앞으로도 여기에 따른 계속적인 이슈화는 좀 될 거라고 봐요. 대신 한진칼에 대한 주가 추이를 같이 보시면, 한진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바닥권역부터 시작을 해서 반등을 붙이긴 했는데, 그럼 바닥권역을 우리가 한 이 정도 가격대로 보면 되겠죠. 15,800원부터 96,000원까지 뽑아내는 모습이었고, 그 자리가 이제 한 46,400원 정도 돼요. 그러면 그 46,400원 자리 자체가 어때요? 이렇게 이제 계속 이 자리가 깨지면 올라오고 깨지면 올라오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요거를 6만원대까지 올라간다고 했던 것도 지금 보면 96,000원에서 38,900원까지 빠진 거에 대한 반등 파동을 보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반등은 6만 800원, 6만 7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 가격대가 한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되겠죠. 그럼 앞에서 자리를 잡아 있던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는 반등을 좀 더, 반등에 대한 탄력이 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앞에서 끊어먹는 물량들이 많았습니다. 이익 실현 물량이었는데요. 지금 그에 따른 반등 파동은 한 6만 600원 정도 선까지 우리가 반등 파동을 좀 더 볼 수 있다. 61,000원, 65,000원, 66,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을 다 한번 같이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조금 개별주 양상이 상당히 돌고 있고 유동성도 상당히 풍부한 시장입니다. 재료에 대한 매매가 성행할 수 있는 시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조금 작은 종목군들, 개별주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좀 관심주들인데요. 우선 뭐 크리스탈 잠깐 보시게요. 크리스탈이 이제 화일약품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크리스탈 지노믹스라고 하는데, 최근에 주가가 이제 조금씩 이제 바뀌어 나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지금 120일선에 대한 지지를 밟고 반등 파동이 상당히 강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입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코로나 관련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종목에 대한 영향도 줄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동구바이오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SD바이오센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SD바이오센스라는 기업이 우리가 진단키트 업체입니다. 근데 이 업체의 대표이사가 또 한 가지 사업을 더 하는 것이 바이오노트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동물 진단 관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동구바이오제약이 이 바이오노트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고, 이 바이오노트가 또 SD바이오센스에 대한 제3자 유상증자를 참여를 했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에 따른 기대감, 동구바이오제약이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트렌드가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인 개발을 한다는 이슈를 많이 붙입니다. 이제 동구바이오제약도 그런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이제 바닥권이 조금씩 돌아가는 상황이거든요. 주가가 좀 더 돌 수 있는 그런 부분, 한 요 정도까지는 한번 반등을 강하게 좀 붙일 수 있는 그런 가격대라고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메가MD인데요. 3일 연속 지금 메가MD를 말씀드리는데, 지금 뭐 여기서부터 3일 연속 좋았고, 또 좋았죠. 그리고 오늘 또 좋았는데,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여기였는데, 요 가격대가 이제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30일하고 31일 날, 뭐, 지금 투표를 한번 해본다고 하죠. 이 정도 자리까지는 반등을 붙일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번에 올라가면 지금 고가 권역이었던 이 4,500원 자리 돌파하지 않을까. 뭐, 메가임대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애니 능률이라든지, 그죠? 이런 종목들도 똑같은 흐름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 아이스크림 에듀, 그죠? 메가 스터디. 흐름이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좀 더 반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까지 다 한번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지난주가 어떻게 보면 매수를 하면서도 상당히 뭐랄까 이제 한편으로는 설레는 감정이고 한편으로는 야, 더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접근하셨다면 또 이번 주는 아 지난주에 더 살 거리라든지 또는 아 정말 차익 실현해서 기분 좋다라는 기분을 좀 많이 느끼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 방 안에서도 차익 실현을 많은 분들이 하셨고 그만큼 유동성이 상당히 확대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만에 지금 보면 300포인트가 올랐거든요. 근데 이 300포인트만큼 오르는 시장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까지 없었고요. 대신에 지금 시장 분위기가 한 번 만에 다이렉트로 올라갈 수 있는 시장 분위기가 아닌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기회는 또 올 거라고 봅니다. 이번 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또 즐겁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주식시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